위원장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제가 예전에 군에 있던 분들한테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어떤 군인이었냐 그랬더니 스마트한 엘리트 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한테 물어봐도 근데 그 기조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24시간 안에 이걸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 얘기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세계 전략과 우리도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나 우리 국군을 파병하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한국 정부가 지금 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나? 반미 정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 전략 중에서 한미 동맹을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면 미국의 이런 전략적 수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든 아니면 정상회담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조율하기 전에 불쑥불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보에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이 선거 결과를 알수 없을 때 그렇게 했던 전략이다 하더라도 그 방향은 탄력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많은 참고가 될것 같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신행정부와의 그런 어떤 문제를 조율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해리스는 그런 트럼프를 공격하는 소재를 썼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접촉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모르게 대한민국 정부를 패싱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또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국익적인 손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트럼프 신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뭐 보내겠다, 파병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략적 수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박지원 의원님. 제가 오늘 너무 발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국방장관. 예.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보다 역시 장관 며칠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발전해야 돼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니라 천지 개벽이 시작됐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판비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카톡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대량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후보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이 문제를 인수위원회에서 혹시 논의할 거냐? 라고 물었더니 구체적 논의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 그래서 저는 만약 미국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는 더 존경하고 더 따라야 될 것도 아니에요. 엇박자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발언의 수위를 마치 김영현 장관이 처음에 국방장관 됐을 때는 국회의원들한테 말 조심하세요. 야단 쳤잖아요. 지금은 잘 하시잖아요. 조금 순화시켜 나갈 것을 권합니다. 네, 잘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태 의원님. 예,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께 물었던 질문인데요. 한기호 의원과 그 신원식 안보실장 사이에 문자 메시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 한기호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을 다시 보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그랬어요. 지금 장관님은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각이신가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을 보낼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 참관단이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사이에 나눈 이 심리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는 처음에 됐었는데 아직 결정 어떤 결정도 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파병 규모와 관련해서 몇 명 이상부터는 동의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몇 명이 이하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몇 명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부대 파병은 그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대 파병의 정의는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조직, 국군 부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에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법 에하의 법률 PKO법하고 국방부 훈령에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방부의 견해일 뿐이잖아요. 국방부의 견해죠, 그게. 그렇죠. 예. 네. 국방부 훈령과 그러니까 국회의 견해하고 네.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의를 받아야 된 실체가 동의를 받아야 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 파병에 해당되는데 국방부가 그걸 받지 않고 결정을 했을 때는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네, 네. 이걸 대통령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위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의원님,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 뭐 1993년부터 근 30개국의 1130여 명의 그 우리 장병들이 파병이 이미 됐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됐고요.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게요. 예. 20명을 보냈는데 무기를 소지하고 갔으면 파병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임무로 갔는지 또 어떤 그 지휘체계 하에 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목적으로 전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갔는지 임무와 역할을 좀 잘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동의 받지 않고 결행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걸 경고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